사랑하는 메가서비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6월 모의평가까지 한 열흘 정도 남았나? 그렇죠, 열흘 정도. 물론 수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6평에서 여러분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잘 볼 수 있는 만큼 잘 봐내야겠지. 그치? 잘 봐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이거 급히 찍는 캐스트인데 사실 뒤에도 봐봐. 수업 끝나자마자 지금 내가 지우고 내가 급히 찍는 건데 방금 전에 우리 이제 조교들 여기 이제 사실 여기 분당 러스에서 지금 수업하고 이제 끝난 거였는데 우리 조교 선생님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내가 뭐 정확하게까지 얘기 안 할게 이렇게만 말할게 서울대 연대 고대 중 하나고 전자전기공학과 다니고 있는 애야 그래서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거기까지 우리 조교가 20명 있어 20명 우리 대학생 조교들이 20명 있는데 뭐 다 수학 엄청 잘하겠죠 잘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걔는 좀 내가 볼 때 더 잘하는 것 같아 더 잘해 당연히 그 수능 봐가지고 수능도 당연히 1등급 받았고 거의 만점 받아서 하여튼 전자전기공학과를 갔어 간 그런 학생이고 수학 되게 특출나게 더 잘하고 얘는 또 그리고 미적분 기하 이런 거 선택할 때도 아니야 옛날에니까 그냥 이과 수능 봐가지고 봐서 그 당시 미적분 기하 확통 다 해가지고 하여튼 했던 애고 수학을 내가 볼 때 되게 잘해 우리 조교 중에서도 더 잘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사실은 뭐 문제를 만들거나 뭘 검수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저기 뭐야 풀이 같은 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얘기 많이 하거든. 그러면서 얘기하면 뭐 조금 더 빠른 풀이는 없을까? 조금 더 특별한 뭐는 없을까? 뭐 아니면 여기 오류는 뭐 잡아낼 게 없을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많이들 하는데 그때마다도 보면 오 기발한 아이디어 또 문제도 되게 잘 풀어. 엄청 잘 풀어.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말해. 자기가 생각해도 고3 때보다 지금 수학을 훨씬 잘하는 게 느껴진대. 자기는 자기는 진짜 여기 연구실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했거든 우리 수학을 자기가 엄청 잘하는 걸 느껴진대 자기 수학 엄청 잘한다고 막 그리고 못 풀 그리고 딱 이렇게 말해 난 못 푸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어떤 문제 갖다 줘도 나 다 풀 수 있다고 그런데 방금 전에 이번에 그 메데프 모의고사가 좀 어렵게 나왔었어 어렵게 나왔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나 좀 시간 재고 내가 한번 보면 얼마나 나온지 궁금하다는 거야. 그러더니 얘가 시간 딱 정확하게 100분 재고 정말 OMR 카드 쓰듯이 쫙 봤어. 쫙 봤어. 선택 과목은 그냥 미적분으로 했어. 미적분으로 해서 쫙 봤어. 봤는데 채점을 했다. 몇 점 나왔게? 80점대가 나왔어. 80점대. 쌤 뭐예요? 조교가 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 조교들 사이에서 너 뭐야? 이러면서 웃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야.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급히 내가 이 얘기를 니네한테 해주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그래. 봐요. 그럼 얘가 80점대가 나왔어. 그럼 얘가 엄청 못 풀었네요? 아니? 얘가 지금 딱 뭐라고 하냐면 쌤 스피드가 안 나오네요. 스피드가. 당연히 다 맞출 수 있고 모르는 문제 없고 조금만 시간 더 주면 다 맞출 수 있는데 일단 100분이다 하니까 갑자기 압박이 살짝 오면서 실수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결국엔 80점대를 본 거야. 100분에서 딱 끊는 거니까. 그러면서 얘가 쌤 이게 뭐 늙어서 그런지 이게 뭐 문제를 더 잘 풀고 할 수는 있지만 스피드가 확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고3 때처럼 뭔가 막 다다다닥 치고 나가면서 막 확 이게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네요. 라는 얘기를 방금 전에 우리와 했어. 여러분 엄청 중요한 얘기야. 문제를 풀 때 스피드 중요해. 스피드. 시간 배분 엄청 중요해. 이번 6월 모의평가에 가서 같은 실력을 가진 아이더라도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더 높게 나오는 애는 뭘까? 그렇지. 시간 배분을 엄청 잘한 거지. 얘는 시간 배분을 못한 거지. 또 시간 배분뿐만 아니라 빨리 푸는, 정확하게 푸는 연습도 정확하게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쨌건 여러분 수학은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많이 풀어야 돼. 내가 우리 수험생들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보면 그래 개념 공부하고 기출 공부하고 좋아.
그리고 지금은 또 어찌 보면 아직 좀 기출도 개념도 못 끝난 학생들은 차근차근 지금 하는 거 맞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실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야 돼. 문제 푸는 거 강의 들으면서 필기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게 시험이 무슨 뭐 하루 종일 보는 시험이니? 그게 아니잖아.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보는 시험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를 길러야 돼. 스피드. 또 스피드와 정확도를 길러야 돼. 그치? 시험 볼 때 뭐 예를 들어 3점짜리 이런 거는 엄청 빠르게 다다다닥 풀어내야겠죠. 금방 빨리 풀어내야지. 3점짜리 다다닥 풀어내야지. 그 다음 4점짜리 중에서도 시간이 걸릴 거 안 걸릴 거 탁탁탁탁 잘 배분해 나가면서 풀어내야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6월 모의평가 전이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은 아직 그 6평 대비 모의고사를 출시하진 않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6평 대비 모의고사 막 출시하셨잖아. 그거 사다가 푸세요. 너무너무 좀 그럼 그 중요한 거고 그 시간 딱 맞춰서 그 시간 배분하는 거 그 연습 하셔야 돼요. 알았어? 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도 잠깐 또 얘기를 좀 하면 내가 지금 갖고 오라 그랬는데 요거 선생님은 어떤 모의고사를 좀 출시했냐면 미리 좀 출시했던 건데 2330 모의고사. 2330 모의고사가 뭐냐면 2점짜리 3점짜리만 모아놓은 모의고사예요. 2점 3점짜리를 30분 안에 2점짜리 3점짜리를 30분 안에. 왜냐면 여러분 알지만 30문항 중에서 2-3점 문항은 어떻게 해야 돼? 엄청 빨리 엄청 정확하게 풀어야 돼. 그것만 좀 연습해야지. 그래서 이거 봐봐. 이게 나중에 이거 언박싱 영상 또 찍을 거긴 한데 네, 뜯어왔습니다. 이거 이게 하면 보여? 아 좋죠? 여기 이렇게 10회분을 넣어놨거든. 10회분 10회분을 이렇게 모의고사를 이렇게 딱 넣어놨어. 넣어놔가지고 여기 똑같이 해놨는데 OMR 카드를 넣진 않았어요. 넣진 않았는데 2점 3점짜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넣어놓고 여러분 당연히 선택 과목도 다 넣어놨습니다. 기하까지 전부 다 넣었고요. 공통은 이렇게 보시면 19문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9문항이 말 잘못했어. 미안. 19문항이 아니죠. 8에다가 몇 문항? 14문항. 14문항 들어가고 맞지? 8개. 12문항 말 잘못했어. 왜 이러냐. 12문항. 그 다음에 저기 선택 과목은 5문항. 알겠죠? 5문항. 그래서 총 17문항. 알겠죠? 17문항. 요게 2점, 3점짜리 문항 개수거든. 개수거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시간 재고 딱 30분 안에 푸는 그 연습을 좀 하라고 만든 요 모의고사야. 10회분. 10회면 충분하겠죠? 물론 6평 전까지 다 못 풀어도 괜찮지만 그래도 여러분 요거 적어도 한 3-4회 또 많이는 뭐 5-6회 정도라도 풀고 들어간다면 이번 6평에서 스피드, 정확성 요거 기르는데 이만한 모의고사 없다라고는 확신합니다. 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다 떠나서 나는 이건 진짜 도움되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이거 가성비 좋은 모의고사로 내가 만든 거니까 같이 좀 요거 6평 전에 한번 보세요. 알았죠? 그럼 스피드 딱 올라갈 거고 정확도도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내가 요거를 사실 이미 다 촬영을 마무리 지었는데 공통 문항들만 주요 문항만 사실 찍어서 다 올렸어요. 근데 내가 사실 요거 OT에서는 모든 문항 내가 선택까지 다 촬영할게라고 막 내가 떠들었었는데 뭐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 시간이 조금 내가 뭐 다른 과목들 막 또 하는 것도 많고 막 현장에서 나가다 보니까 아직 내가 촬영을 조금 못 하고 있는데 그거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알았어? 근데 해설지는 또 빵빵하게 다 써놨어. 엄청 자세하게 해설지 다 써놨어. 알았어? 해설지는 다 써놨으니까 뭐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 좀 찍을게라고 미루다 보니까 아직 좀 찍지 못했는데 그래서 뭐 손글씨로 이렇게 뭐 빨리빨리 이렇게 푸는 모래도 해가지고 어쨌건 해내드릴. 근데 선택 과목에 있는 문항들이라고 해서 2점 3점짜리 문항이기 때문에 해설지를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는 갈 거라고 믿어요. 알았죠? 그러나 강의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공통에서 헷갈리는 거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찍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2330 모의고사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되게 만들었고 뭐 사실은 지금 이거를 원래 언박싱 영상에 뜨는 영상을 지금 이제 이쁘게 만들어서 뭐 이제 6평 이후에 해야지라고 했는데 지금 급히 내가 급히 사실 급조해서 이걸 그래도 여러분들 보여주고 찍은 이유는 내가 말한처럼 방금 우리 조교가 모의고사를 딱 보고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딱 이건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고 막 니네한테 너무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갑자기 찍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이 말에 공감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 뭐 이거 사실 비싸지도 않아요. 이거 얼마지? 25,000원이거든. 그럼 한 회당 2,500원이니까 뭐 돈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야 이런 게 어딨냐, 그렇죠? 이거 진짜 이런 말하는데 좀 이거 조이값도 좀 비싼데. 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하나는 요즘 내가 상처가 좀 많았는데 이거 가지고 막 저놈 또 무슨 팔아먹네 이러고 막 그러진 마시고 그런 마음 있으면 풀지 마.
알았지? 어, 그러지 말고. 알았죠? 그래도 선생님은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걸 제공해 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어, 이 말에 어 하는 사람들은 같이 좀 풀면서 해보시면 좋겠다. 알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6평 최선을 다해서 잘 보세요. 알겠죠? 네. 화이팅!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